하지만 어른이 타기에는 살짝 힘들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머리가 위치되는데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고요. 자 이제 뭐 다 도와드렸어요. 저 이제 갈 거예요. 열심히 하시고요. 죄송합니다. 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을 파고 있군요. 그렇다면 이분들 한번 싸워볼게요. 발사! 죄송합니다. 온 김에 제가 일을 도와드릴게요. 송아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스타트. 소야 안녕. 나이샤 지금 소를 잡았어요. 이 소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바래다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헤드라이트 커버로 볼게요. 파프컷 아이리드 달아줄게요. 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지 않아요. 냄새로 찾습니다. 아 필멸자의 향기가 나는구나. 필멸자요 탐지견이. 뭔 소리야? 여러분들 저는 강아지가 아닙니다. 브이브 클릭. 자 보시면은 색상을 먼저 4가지로 고를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보시면은 케이블카가 성공적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에그독 풀업, 브레이크 풀업, 엔진 풀업. 자 보시면은 기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뭐야, 다시 한번 더 발사. 발사. 어 뭐야. 어 죄송합니다. 아 여러분들 저 이거 진짜로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. 가만있어봐, 불 켜봐. 와 에반데 이게 진짜로 떨어질 줄은 몰랐네요. 아 그래도 뭐 보긴 더 편해졌네요. 제가 유리창을 한번 깨볼게요. 발사. 눈앞에 계곡이 보이는군요. 시원하게 한번 입수. 그렇지. 와 정말로 시원합니다. 제가 지금 누군가의 밭을 달리고 있어요. 아이 죄송합니다. 보시면 차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트렁크 공간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요. 여기에 사람이 두 명이 누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여차하면은 뒤쪽에는 시트를 제껴서 여기다가 뭐 장롱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. 5 4 3 2 1. 안돼 안돼. 200km 돌파. 터널 빠지기 전에 벌써 200km.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. 지금 300km가 넘었는데 차가 흔들린 것도 없고요. 굉장히 편하네요.